모든 경주 완벽한 적중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새벽 경기에서부터 이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메인 승부 최강자, 이길 만큼 이겨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해전쟁의 화천지입니다. 이정원입니다. 2013년 5월 31일 금요경마 전해전쟁 경마 해설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경마는 지난주가 월말경마였는데 부산은 이번 금요일이 월말경마예요. 네. 그 다음에 제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쉬운 경마는 뭐 주중경마들도 쉽진 않아요. 월중 경마일도 쉽진 않은데 이게 지금 이번 말일 경마 특히나 보면은 마릿수가 없는 경주들이 많아요. 예. 8마리씩 출전하는 경주들이 많은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 잠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눈에 보이는 인기마필로 접해단 갔다가는 바로 그냥 깨꼬락지 당할 수 있는 그런 하루예요. 그래서 조심을 진짜 하면서 포인트를 맞춰 가야 될 그런 경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메인 승부 몇 경주죠? 이정훈이요? 네, 저 9경주입니다. 네. 제가 6경주고요. 네. 메인 승부는 제가 6경주 중반부의 상황을 한번 도출시켜 볼 테고 이정훈 의원이 9경주? 네. 네, 9경주의 메인 승부를 진행을 합니다. 뭐 요즘 저희 전의 전쟁을 비롯해서 전의 전쟁 식구들 전부 다 좋은 성적들 팬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그 여세를 몰아가서 계속 갈 거예요. 5월달 뭐 가정의 달은 개인적으로는 뭐 충분히 해드렸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6월달 더 좋은 적중을 위해서 한번 달려가 보자고요. 경마는 뭐 매주 매년 있는 거니까. 네. 뭐 한 주 한 주에 얽매이지 말고 저희랑 같이 가실 분들은 끝까지 같이 가시는 겁니다. 이정훈 의원은 이번 부산 경마하고 제주 경마 월말 경마를 어떻게 바라봐요? 시각이 바라보는 시각이. 글쎄 뭐. 지난주에 그 서울 경마가 좀 잔잔하게 끝났잖아요. 월말인데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일단 뭐 이번 주도 부산 제주가 이제 5주로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방들이 이제 특정 마방 제외하고는 다 상금을 벌 만큼 벌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월초 분위기로 생각하고 되는 말들은 전력 승부를 해주지 않을까 해가지고 일단 비슷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좀 읽고 있고 가끔 가다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그 복병들이 좀 보이는 경주들이 있는데 역시 그 패턴을 한번 잘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파이팅 하고 나가죠. 뭐 적중한 거야 뭐 팬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훑어보시면은 찾아보시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저희는 다 평가를 다 받고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기 때문에 뭐 굳이 입으로 얘기하진 않겠고 내용에 충실한 방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 거리 1000m 혼합 4군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죠? 네. 네. 세게 부른 말이 있으면. 일단 뭐 1경주 이렇게 강편성은 아니기 때문에 9번 남도 태양이 조교 성과가 좀 이번에 좋고요. 또 최근 두 번의 경주 조금 강한 상대들을 만났어요. 특히 뭐 직전 경주는 홀리워크 절대군주 앞선의 마필들이 따당으로 그냥 들어가면서 빠른 흐름이었고 뭐 마지막 끝걸음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도 이렇게 느린 흐름은 아니겠습니다만 적절하게 타이밍만 잡아준다면은 뭐 그동안 강자 틈에서 갈고 닦은 그 기량이 있으니까 한번 추입력을 믿어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지난번 입상으로 인해서 인기를 끌 수 있는 전력이 이제 5번 갤럭티 파워가 되겠는데요. 네. 저는 지난번 편성을 인정을 못 해주겠어요. 제가 저희 방송에서 부각산을 말씀드릴 때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편성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경주를 만났다라면서 부각산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때 그 당시에 이 갤럭티 파워는 그 편성에서 앞에 붙여갖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번 편성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신경을 좀 제가 볼 때는 저는 팔리면은 좀 덜 쓰고 싶어요. 편성상으로 볼 때 주행 검사를 받고 나오는 말 중에서 6번 명소대로란 마필이 일단 대로자가 붙으면은요 부산말들은 조심을 해야 돼요. 네? 동소대로도 그렇고 경부대로도 그렇고 더위 먹어서 취소했잖아요. 네. 뭐 더위 먹어서 취소된 것 떠나서 그 대로 시리즈들이 뭐 강마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이것도 480km대가 넘는 말인데 주행 검사를 그랜드 특급이란 뜻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랜드 특급은 빼세요. 얘를 보면 안 됩니다. 얘를 보면서 얘를 주행 검사를 보면 밋밋하게 보입니다만. 잘못된 거죠. 예, 그랜드 특급을 빼놓고 본다면 얘가 잘 뛴 거예요. 굉장히 주행 검사 잘 뛴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좀 바라보는 시각을 좀 그렇게 보시고 별림이도 주행이 좀 안정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건 실전을 와봐야 되겠습니다만 안정이 된 것 같고 여러 가지 경주가 이렇게 쉽게 보이질 않네. 뭐 나머지 되는 말도 임팩트 맥스도 동영이고 비카선도 가능하고 뭐 여러 말들이 있는데 혼전이죠 명수. 네, 일단은 세게 보는 말이 아까 남도탱이요? 네, 9번. 네, 나는 명소대로를 신마지만 명소대로를 좀 세게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11번도 이제 좀 많이 주행이 네. 안정됐고요. 캐릭터 파워를 좀 돌본다는 점을 일경주에 설명을 좀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경주가 준메이 승부로 갈 거예요, 제가. 네. 예, 원래 이제 1, 2경주는 다 풀어드리는 입장인데 이건 노리고 들어가야 될 마필이 한두가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경주 준메인으로 들어갑니다. 1200 국내산 5번 마필 9대 접전구인데요. 우선 이정원님. 네. 일단 뭐 8주 만에 출전하는 그런 공백은 있지만 이 8번 라온까르떼의 기본기를 또 의심할 수가 없는 경주입니다. 뭐 데뷔전 1200 외곽 선입으로 끈기를 보여줬고요. 공백이 있고 아직도 좀 군살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2군 마필인 뭐 라온이글 상위군 마필들하고 병합을 했는데 또 3군 멜로디선 전혀 뭐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감량 이점까지 있고 그래서 8번 라온까르떼는 일단 편성으로도 경쟁력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 경주는요 아마 인기 막 배당판이 열리면은 빨갱이들이 이제 한 세네 방 뚫릴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특히나 라온까르떼를 필두로 좀 뚫릴 텐데, 예, 이거는 진짜 조심해야 될 경주예요. 이 경주는 뭐 어설프게 저배당 뭐 눈에 보이는 쪽으로 갔다가는 그냥 큰 코 다치는 경주입니다. 이건 제가 설명 아주 적나라하게 해드릴 테니까 이 경주에 접속하셔서 제 설명이 맞다 그러면 돈질 들어가세요. 같이 호응이 된다 생각하시면 돈질 들어서 찍어 먹기로 들어가야 되는 경주입니다. 인기 마필들 뭐 기술로 인해서든지 뭐 팔리는 말들이 있으면은 제가 적나라하게 아주 그냥 공개를 해갖고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는 딱 그냥 찍어 먹자고요. 그래서 오전 자금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 2경주부터 한번 파이팅 한번 해보자고요. 1경주에 좀 혼전이니까 1경주에서 한번 노려보고 2경주는 찍어 먹자고요. 단통 승부하실 거죠? 네, 단통으로 강력하게 때릴 거예요, 내가. 아니, 이런 경주는 몇몇 사람들은 라운까르떼 오면은 한 세 방으로 다 맞추더라고요. 뭐 그렇게 맞추는 건 뭐 나도 지난주에 일요일만 한 10개만 넘게 맞췄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것도 뭐 그렇지 뭐 다 저배당이었으니까. 네. 그것도 뭐 세 네. 방인데 뭐 어떤 애들은 네다섯 방으로 막 방수만 늘리면요. 뭐 하루 12경주 다 적중, 15경주 다 적중하죠. 저게 있죠. 대길, 준대길, 쓰리대길의 복병까지. 그러니까. 네. 압축된 것도 환수가 나오는 마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수가 안 나오는 적중은 적중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애들 장난하는 겁니다. 환수가 안 나오는 거는 예. 뭐 그것도 준메인 메인 승부경주를 뭐 그런 그 대끼리 마권 이런 걸로 유도하는 그런 예상들은 초딩들 예상이에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자, 상현주 물론 경마에서 돈 따면 되지. 따기면 따면 됩니다만 환수가 아니, 안 나오는 따는 게 아니야. 따겠냐고 마이너스죠. 자, 가요. 뭐 남 맞히는 우리나 잘 맞히자고 남 맞히는 것까지 우리가 평가할 필요는 없잖아. 예. 아니지, 라온까르떼. 그 사람들이야, 그 다 듣는 사람들이 그거 좋으니까 듣겠지. 뭐 환수가 안 나와도. 왜냐면 이제 뻘갱이가 몇 개 뚫린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생각이 나가지고. 자, 상경주입니다. 1,400이고 국내산 5군 마필 11두의 접전 구도예요. 네. 역시 결코 쉬운 경주가 아닙니다. 이거는 뒷박이 엄청나게 숨어 있는 경주예요. 이거는 쉽게 바라보면 안 되는 경주인데 우선 세게 보는 말 있으면. 일단 뭐 말들이 기복만데 5번 천행질주를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편성이에요. 우선 직전에 그 출발하자마자 이 낙마했던 그 중앙체강이란 마필한테 이 3코너 진입 지점부터 아주 심하게 외곽으로 밀리면서 방해를 이제 받았던 마필입니다. 이제 경주가 뭐 완전히 그냥 개떡이 돼버렸고 제대로 한번 힘 한번 못 쓰고 그냥 끝났던 그런 경주였는데 역시나 뭐 마지막에 예, 걸음 여력이 좀 있었던 그런 마필이고요. 또 상위군인 그 2군 마필이에요. 바람의 힘이라고 뭐 능력 마필은 아니지만 어쨌든 상위군 마필하고 하고의 그 병합할 때 걸음이 예,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에서는 천행질주가 지니고 있는 추입력이 통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제가 3월 22일 날 방송에서 잘라드렸어요. 왜 잘라드는지 아실 거예요. 동서명가란 마필이 승부가 걸린다. 3점 말. 그래서 분명히 신시대가 인기만으로 팔릴 거니까 이건 안 갈 것이다. 그래서 잘라드렸습니다. 그때 덜덜하게 갔어요. 동서명가 가는 바람에. 그리고 지난번 경기 때 승부를 걸려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장남들 천 원이 하늘에서 가만 냅두냐고요. 하필 거기 와서 이렇게 막 밀어버리고. 오죽하면 낙마 한 마리 말 혼자 뛰면서 그걸 막어. 그것도 그 3조 마리예요. 중앙재강. 자, 한 마리 더 유지해야 될 마필 한두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9번 싱그러운 초원이 지금 재검을 받고 출전하고 있어요. 제가 이 5월 10일 날 경주 때 뚜껑이 열려갖고 이거는 경주가 성립이 되면 안 될 경주였어요. 이게 예지장에서 말이 어깨가 떨리는 게 장난이 아니게 떨렸는데 엄청나게 떨려갖고 그 경마를 출주를 시키지 말아야 될 그런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이게 싱그러운 초원이. 근데 그냥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하마더에서도 안 타고 주로 해서 늦게 기승을 해서 탔는데 말이 안 좋은 걸 얘가 알았어요. 이게 우레시가 예시장에서부터 알았다고 이거를. 그래갖고 취소시켜야 되는데 그냥 강행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늦바라고서 경주가 완전히 개작살이 나버린 거지 이게. 주인공으로. 예. 근데 이제 재검은 잘 통과를 했어요. 이 김호수 기수가 오히려 낫습니다. 이런 말들은 우레시보다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배당으로 초점을 좀 맞춰줘야 될 그런 마필이고, 물론 출발이 약간 부드럽지 못한 단점들은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3월 15일 날 날라왔던 그 끝걸음 아직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도전마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좋아진 말은 초인신화가 좋아지긴 좋아졌어요. 메간포스. 예? 예, 그럼요. 예. 뭐 편성 그렇게 세지 않았습니다만 메간포스급이면 여기서 해볼만 하거든. 예. 그거 붙어서 잘 들어왔던 걸음이기 때문에 괜찮고, 그 다음에 또 19조 마방 안쪽에 1번 천안농성 주행검사 때는 안 나옵니다만 19조 말들이 주행검사보다 실전에서 더 뛰는, 그 다음에 천도 아닌 1400의 건방지게 막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많죠. 그래서 입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당일날 상태들을 좀 체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우선 두 마리 요주의 마필을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4경주예요. 1200m고 혼합 4군 마필.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고 방송을 하는 방송이 있으면 잘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까지. 예? 물론 천행지주 같은 경우에 뭐 복귀하면 외곽하지만 싱그러운 초원의 그런 내용들이 방송에 아마 다 타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못 들어갑니다. 이런 내용들은. 물론 못 들어오면 할 수 없지만은 그런 상세한 내용들을 팬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저희 방송은요. 숨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4경주 1200 혼합 4군 마필 7도 단출한 접전 구도인데, 이정훈 이 말은 제가 좀 계속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었던 마필인데 편성을 제대로 만났어요. 편성을 제대로 만났고 이번 경주는 순발력을 앞세울 수 있는 그런 또 전개상으로도 좋습니다. 7번 터블러. 우선 뭐 출전두수가 단초란 7도밖에 안 되고 안쪽에 이제 뭐 빠른 마필들이 지금 뭐 3번 다함이나 5번 남도영 정도인데 뭐 터블러가 맘만 먹으면 여기서는 무조건 선행이에요. 예, 뭐 거리가 1200으로 늘어났습니다만 최근 경주 지금 계속해서 선행을 못 가고 따라가고 있는 그런 와중인데, 뭐 직전 경주는 그러면서도 외곽을 돌고 나름대로 끈기가 많이 호전이 됐고, 1200이라도 편성이 약하고 난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 4전 만에, 데뷔 4전 만에 첫 입상에 좀 근접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4번 번개처럼. 야, 이게 이제 최시대 기수까지 딱 썼어요. 보면은 최시대 기수를 썼다는 건 뭐냐면은 밀어달라는 얘기거든요. 예, 강력하게 밀어달라는 얘기예요. 딱 밀 수밖에 없는 기수예요. 이 기수가 지난번 버닝웨이 경주를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제 메인 승부로 들어갔던 경주인데 그때 버닝웨이를 필두로 스타워프하고 이제 알파 아메리칸, 스타워프하고 알파 아메리칸이 점배당 팔렸던 경주예요. 그때 제가 이제 버닝웨이를 놓고 메인 승부로 들어갔을 때. 그래도 끈끈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최시대 기수라면은 점수를 좀 더 주고 싶은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순위로는 뭐 이제 남도 영웅이 아무래도 전개 상황으로도 그렇고 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제주 2경주죠? 예. 네, 거리 900m고 제주 4세 이하 마필들 9대 접전구도인데, 자, 이정훈이요. 예, 8번 한라비상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직전 경주에 이제 인기 2위였습니다. 초반에 뭐 무리 없이 이제 붙들고 이제 선행을 나갔었는데, 중반에 이제 그 인기리였던 그 우량호가 아주 집요하게 그 압박을 가하면서 좀 페이스를 좀 흐트려 놨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양호가 센 말이죠. 뭐 그걸 이제 계속 외곽에서 경합을 하면서도 직선에서 좀 여유를 보여줬는데 어쨌든 한라비상은 좀 편안하게 선행을 이끌어 나가질 못하면서 또 생각지 못했던 그런 경합과 그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마지막에 걸음이 죽는가 했더니 또 나오더라고요. 완전 퍼질 줄 알았는데 다시 라스트에 또 치고 올라오면서 사착을 갖다 대는 그런 근성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이번 경주는 우량호만한 그런 강만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자 한라비상이 다시 한번 소력을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나머지 마필 중에 도전 가능 세력을 보면은요. 백인호 마방에서 미래의신하고 승승부대 두 마리를 끌어놨어요. 미래의신은 넣다 뺐다 작업을 하고 있는 마필이면 틀림없는데 경원이를 기승시켜서 말도 240km밖에 안 되는 말을 57의 부중으로 승부할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판단돼요. 그럼 승승무대가 승부를 걸 건데 승승무대의 이 마주가 또 강기승 마주예요. 안쪽에 성운명부로 같이 동반 출출시키고 있습니다. 분명히 작전이 걸릴 수 있는 경주예요. 마주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아까 얘기했지만은 한라비상과의 같은 조합에서의 입상 막건 거기 성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3대 마필을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5경주 거리 1200m 혼합 4군 마필 8대 접전구도죠? 네. 네. 이건 이정원 위원의 이제 준메인 승부경주예요. 네. 네, 이정원 위원의 준메인 승부경주인데 제가 한 마리를 얘기할게요. 뭐 말할 수가 없어도 한 마리는 얘기해야 준메인 승부경주이기 때문에 제가 데리고 갔던 마필을 소개를 할게요. 3월 22일날도 추천하고 4월 14일날도 추천했던 마필입니다. 6번 신동력이 되겠는데 서그린트니스의 그 흐름을 분명히 따라갔던 이착이란 말이죠. 근데 3월 22일날 경주 때 안 가더라고. 그래서 이빨을 가고 제가 그 4월 14일날 노렸는데 상태가 좀 저조하게 나왔더라고요. 예시장에. 그러면서 그냥 대충 그렇게 탔고 지난번 경주 때는 지금 같이 뛰었던 말들하고 뛰었는데 파이팅이 좀 약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이번에는 동력을 좀 새롭게 끌어올려서 멋있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정원 네, 일단 뭐 오경주 제 준비에는 뭐 큰 배당을 노리는 게 아니고 이제 노림수의 후착이 지금 나왔습니다. 네, 노림수의 후착이 나왔고 일단 이 오경주는 뭐 충마를 뭐 누구를 놓고 어떤 마피를 놓고 들어가냐 이것보다도 후착권에서 어떤 마피를 골라먹냐 이런 지금 경주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노림수의 마필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정원이 봤을 때는 조금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그 마필이 아마 당일날 최저 배당을 형성할 그런 분위기예요. 일단 대길 맞고는 제가 승부에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 서울 그 경마에서도 이 맹상호랑이와 그 프리허그의 그 대길 맞고는 없다. 아예 이렇게 공표를 해드리고 이제 승부를 들어갔었는데 이번 오경주가 그래요. 예. 대길 맞고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그 두 마리가 최저 배당 형성을 할 건데 보기 없고 자 노림수의 후착 마필 마침 또 아주 조교까지 좀 잘 돼 있기 때문에 노림수 후착 마필을 붙여갖고 한번 승부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경주 이정원 위원의 준메인 승부경주입니다. 2013년 5월 31일 금요일 부산 6경주 거리 1300m 국내산 4군 마필 8두의 단촐한 접전 구도를 당근어 찬진이 금요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경주로 올랐습니다. 마리수가 없어도 결코 쉽지 않다라고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할 때 모두 발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인기 마필들이 팔리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라니 그죠? 그리고 구멍수도 최대한 압축이 될 수가 있어요. 마리수가 없으니까. 지난주도 제가 일요 경마에서도 그렇게 배당들이 안 나오는 경주들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먹을 걸 다 만들어드리지 않습니까? 환수를 만들어내는 예상이에요. 적중을 하는 예상이 아니고 환수를 만들어내는 예상. 그게 화끈한 예상이고 그게 확실한 예상이고 그게 돈이 되는 예상입니다. 그 예상을 이번 6경주에 정확히 해서 팬 여러분과 제가 예상을 떠난 적중과 환수까지 싸그리 한번 먹자고요. 인기마 정확히 꺾는 이유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려야 될 이유를 정확히 될 테니까 들으시는 순간 저하고 마음이 일치되신다면 배팅 강도를 올리시면 됩니다.
특히나 금요일 날 이경주에 대한 준메인 승부 노리는 경주 또 흡사한 경주가 하나 있다라고 그랬어요. 거기서부터 만들고 올 거고 그다음에 6경주 중반부에 상황 내고 그다음에 제주 8경주에서 오늘 금요일을 상황을 아주 내자고요. 자, 노리는 만큼 또 공부한 만큼 좋은 적등이 팬 여러분들께 돌아갈 것이니까 같이 동참하시고 같이 응원하시고 승리하는 경주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해봅니다. 제주 4경주 부산 6경주는 내 메인 승부. 아, 그렇죠. 네. 제주 4경주 한번도 광고하시면 거리 1000m 한라마 4등급 마필들 9대 접전구도예요. 네. 네. 자, 이정훈 위원의 승부 경주니까 제가 먼저 한 마리를 얘기를 해볼게요. 네. 3번 도전장이란 마필을 추천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4월 26일 날 경주 때부터 인기마로 팔렸던 마필이에요. 근데 선입 타면서 강승부를 안 걸었고 지난번 때 2열 외선을 타면서도 끈끈하게 걸음이 늘어난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유일에서 권동서에서 장우성까지 기수들이 좋아지고 있는 입장에서 백으로 뒷박을 때리면서 빼진 않겠다. 그래서 3번 도전장에 강공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자, 이정훈 위원. 예. 뭐 제주는 지금 진짜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뭐 불기둥이 솟아 올라갖고 지금 꺼질 줄 모르고 있는데 물론 뭐 제가 중계 경주 다 맞춰드리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경주들과 배당들은 지금 잡아드리고 있어요. 매주 지난주 금요일 날도 메인 승부 또 적중을 해드렸고요. 강한 금빛이라고 제가 또 정확하게 잡아냈고 또 토요일 날도 제주마 더비에서 백호신천은 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한집 마필로도 승부를 해드렸고 자 이번 제주 4경주 메인 승부는 일단 지금 출전마 대부분들이 고만고만합니다. 고만고만한 그런 마필들이라 뭐 인기마들이 팔린다고 해도 이제 혼전구도기 때문에 먹을 배당이 충분히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지난번 경주가 사실은 이 원래 승부 타이밍이었는데 경주가 완전히 꼬이는 바람에 아쉽게 좀 미련이 남은 마필이 있어요. 그 마필이 뭐 보여준 걸음은 엄청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지금 아주 칼을 갈고 나오는 마필이라 직전에 물론 저희가 또 이제 제대로 한 방을 맞췄던 경주였어요. 그게 또 공교롭게도 그 경주를 뭐 같이 하신 분들은 대충 지금 눈치를 좀 채실 텐데 아무튼 지난번에 좀 아쉬움이 남았던 마필 이번에 무조건 다시 한번 승부를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 마필을 놓고 메인 승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 4경주 일단 당근호 찬진이 3번 도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정원 의원이 준비를 하고 있는 제주 메인 승부 경주니까 많이들 동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7경주 1600 국내산 4군 마필 12대 접전구도예요. 네. 뭐 부진 마필들이 좀 많이 보이고 그 다음에 입상권에 진입할 수 있는 마필들이 많은데 또 훈련들은 또 어떻게 보면 거꾸로 돼 있어서 되는 말들이 좀 약하기 때문에 조심을 또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경주가 7경주인데요. 자, 이정원 예. 자, 1번 와일드 버닝이 직전 경주에 이제 회복세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국산 4군 순군에서 이제 세 번째 만에 이제 후지 기수가 입상을 시켰는데 이번에 말이 더 좋습니다. 상위군 마필들하고 병합을 했어요. 황금장군, 스피드캣, 2군, 3군 마필들하고 병합을 했는데 상당히 좋고요. 지금 말값도 두 번째로 비싸고 편성을 보니까 오히려 지난번 그 윈드레토와 한반도 전기가 그 최고시대 이런 말들이 다 들어왔어요. 지난주에. 그 편성에서 그 정도의 능력을 보였다면은 오히려 이번 경주 편성이 더 덜덜합니다. 그래서 1번 와일드버닝은 당일 인기 1위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냥 인정을 하고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7경주 7번 기룬 이게 지난번에 381.7배 고배당을 만들어냈던 장본인이에요. 왜냐하면 그 경주의 인기 마필들이 이제 여름새를 쫓아가다 가랭이가 찢어지는 바람에 얘가 이제 올라왔는데 여름새를 쫓아갔던 애들이 가랭이가 다 찢어져서 물론 뒤에서 힘조절을 하고 한 발을 쓸 수 있었습니다만 아무리 봐도 어부질이라고 보기에는 말의 신장세가 좋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름새는 버텼거든요. 앞에 나가서 신마신차로 버텼고 나머지 따라가는 애들이 다 여름새를 쫓아가다 퍼진 건 퍼진 거지만 얘가 자력으로 하여튼 이 짝을 온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그러면 이 고배당의 주역이라고 보기보다는 걸음이 좀 변했다라고 올바르게 인식을 좀 해줬으면은 좋겠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같으면은 이게
전개로 봐서는 인정을 해주면 안 되는 그런 전개인데 제가 볼 때는 등짝도 일단 5형 1위로 선수도 교체한 걸 봤을 때는 한 번 더 밀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고요. 2번 비바 레전드하고 3번 스프링걸이 이제 두 마리가 나머지 이제 입상 가능한 전력인데 3은 4차 승부라 걸렸는데 이제 남성이에요. 게다가 지난번에 껍데기 에? 좀 벗겼나? 네, 벗겼고 그리고 안쪽으로 잘 탔고 거리 경험 면에서는 2번 비바 레전드가 앞서 있는데 하여튼 인기마 중에서는 1, 2번이고 비인기마 중에서 본다 그러면 7번 기룬 정도 보면 되겠네요. 예. 어차피 6번 레이디 메달하고 기룬이 같은 질주 수정을 갖고 있다면 레이디 메달이 더 팔릴 거거든. 제가 볼 때는 기룬이 좀 낫다라는 평가를 하고 들어간 겁니다. 자, 제주경마 교차 6경주 1000m 한라마 3등급 마필들 9대 접종하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주경마가 하나가 더 늘어나요. 중계경주가. 예. 그래서 발주 시각도 조금 땡겨집니다. 야간 경마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정원이요. 한라마 한 마리. 네. 일단 뭐 능력, 뭐 전개, 편성 물론 이런 거 따져보면은 1번 봄의 나라죠. 네. 좀 13조에서 좀 두 마리가 나왔습니다. 백군하고. 근데 이제 안장을 이제 영수는 백군으로 내려보냈고 봄의 나라를 이제 황태선을 이제 올렸다면은 당연히 뭐 봄의 나라가 승부고요. 1번 게이트에 여건 그리고 뭐 지금 승급전을 치르는 마필들이 이제 팔려주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뭐 봄의 나라는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예. 복귀로 나오는 마필 한두하고 승부가 좀 높게 걸린 마필 한두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복귀로 나오는 마필은 4번 절대 행복이란 마필인데 이 김용석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이제 권육 기수로 지금 오기 때문에 당연히 안 팔릴 겁니다. 이거는 이제 4번은 근데 오히려 뒷박을 깔 가능성이 높아요. 용소비가 기승을 하고 승부를 안 건 겁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승부를 아꼈던 마필이에요. 다시 권육기수로 왔습니다. 승부를 때렸던 그때 권육기 탈 때는 인기 거의 바닥이었어요. 10위였죠. 예. 그리고 전개로 되는 마필 6번 천년바위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유일에서 권동석에서 문성호로 기수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까 장우성이 얘기했던 거랑 흡사한 승부골이 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축을 해드려요. 이렇게 상세한 해설을 해드리는데 물론 결론이 안 났습니다만 저희 방송을 잘 맞잖아요. 저희 방송을 보고 저희 건 공짜니까 그냥 보고. 그냥 보고 막상 ARS 듣지 마세요. 그러면요 다른 데 그거 들으시려면은 그냥 저희 방송만 보고 하세요. 제가 제일 원하는 게 그겁니다.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사이즈가 늘려서 본인 스스로 배팅의 마본을 구사해낼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방송의 포인트고요. 매력이죠. 예. 그리고 그래도 힘들겠다 봤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저희 거 들어주셔야죠.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다 오픈을 해드리고 팬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데 공짜라고 이거는 공짜로 듣고 유료로 듣는 음성은 다른 거 들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듣지 마시고 저희 방송을 보시고 저희 그냥 하시는 게 더 맞을 확률이 높아요. 솔직히 방송을 왜 하겠습니까 저희가. 나 팬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저희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하고 같이 호흡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8경주예요. 호나비군 1800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입니다. 네. 자, 이정원이요. 예, 직전에 제가 이마피를 빼고 그 재미를 봤습니다. UCC 승부였어요. 이때 제가 폭풍 이후로 랩스핀을 이제 승부를 해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인기 1위가 이 바세바 파크였습니다. 3월 24일 날 조금 걸음의 여력이 좀 없었어요. 힘에 부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직전에는 워낙 말이 무거웠어요. 워낙 말이 무겁고 물 먹은 소처럼 축 처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채찍을 대도 말이 잘 못 돼요. 탄력이 안 나오고 걸음이 안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원래 그 바세바 파크의 그 투지 넘치는 그런 힘 있는 걸음을 회복을 했습니다. 예. 이거는 거기다 후지 기수까지 기승했고 마이너스 1kg 감량. 직전에는 능력 발휘를 못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번에는 진입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인기 마로는 초광이 팔릴 텐데 예? 예. 초광이 팔릴 거예요. 예, 근데 이제 57회 이 초광은
팬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조광하고 초광은 제가 팬 여러분들께 전부 다 메인 승부로 갖다 그냥 다 해드린 거 아실 겁니다. 벌마의 꿈에 초광 완틀 맞건 연승강호 초광 또 주력 맞건. 근데 이게 지난번에 지가 조선권이가 타고 개패듯이 말을 바닥으로 만들어놨던 마필이 천지불패거든. 이거는 이제 규준이한테 맡겨놓고 초광에 가 있고. 천지불패는 지난번에 이건 이런 전개를 하면 안 돼요. 조선권이가 기승을 해갖고 완전히 개바닥을 만들어놨는데 이건 냄새가 나고. 그다음에 안쪽에 1번 영웅대로도 동영이가 기승을 하고 개판 5분 전으로 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심해야 될 마필들이 지금 마방에서 두두씩 나온 말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 상태를 좀 잘 보시고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개판 5분 전으로 탄 말들이 두 마리나 있는 경주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필들의 배당 잘 살피시고 현장 상태까지 잘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주 중계 8경주가 되겠습니다. 거리 1400 한라마 2등급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고 이거는 당근 허찬진이 강력하게 준비를 한 제주 메인 승부 경주예요. 그래서 네. 이정원 의원이 한 마리 마필을 얘기하겠고 네. 당근 허찬진이 이걸 출사표를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참 저건 사대가 좀 안 맞는 마필인데 7번 무한신비입니다. 이번 경주가 이제 승급전이에요. 승급전인데 제가 이 말한테 좀 속았어요. 왜냐면 3월 29일 날 그 인기 2위로 팔리고 이제 입상을 할 때 보면은 조금 얼레벌레 타는 것 같더라고요. 예, 얼레벌레 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4월 12일 날도 보니까 조금 얼레벌레. 근데 딱 제가 눈치를 깐 게 직선에서 채찍을 못 했어요, 이 말이요. 한번 채찍을 냈는데 그 삐진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뭐 주행이 이상하게 막 뛰는 그런 모습이 있어갖고 3월 29일하고 4월 12일 날은 채찍을 못 댔기 때문에 전현준 경주가 그냥 밀고서만 이렇게 그 했기 때문에 걸음이 좀 덜 나왔는데 그게 지난번에 잡혔던 것 같아요. 직전에 보니까 직선에서 채찍을 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채찍을 대니까 말이 걸음이 더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잡힌 것 같다 이런 제가 느낌을 받았고 뭐 보여줄 걸음이 분명히 더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승급전이긴 하지만 7번 무한신비를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승급전 이런 거는 뭐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 방송에서는 그냥 여태까지도 얘기했지만 점핑 말들도 그냥 다 되면은 다 추천을 드려요. 그 말이 이제 내일 또 나올 텐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말도 나올 텐데 그 정도 능력들은 갖고서 방송을 하고 예상을 해야 됩니다. 사실. 예. 근데 그 능력이 예, 뭐 저희만 잘하면 되죠. 뭐 다른 데를 뭘 얘기하겠습니까. 자, 8경주 제주 중계경주는 한 마방에서 두 마리 시끌고 나온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승부지 간파를 잘해야 돼요. 예. 완전히 냄새가 나는 경주입니다. 이런 건 또 제 전문이고 어느 놈이 또 승부 걸릴지는 또 제 전문이기 때문에 뭘 싹싹 걷어내고 곤란해 울고 또 승부한 말 중에서도 되는 놈과 안 되는 놈 구분 잘 해갖고 압축된 마분으로 중배당 맞거나 포커스를 맞춰서 고배당까지 한번 노려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주 경마가 한 주 타임으로 맞았다 안 맞았다 그래요 요즘 패턴이. 그리고 경마 패턴이 제가 금요일날 잘하고 토요일날 좀 잠깐 못하고 일요일날 완전히 잘하고 이런 패턴이 지금 계속 한 달간 이어가고 있는데 6월달부터는 좀 금, 토요일 뭐 제주, 부산 싹 다 더 잘 맞추고 싶어요. 네. 기본을 일단 뭐 하면 되죠. 2013년 5월 31일 금요일 구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500 국내산 3군 모두 11필이 출전을 한 금요경마 하이라이트 이정원의 메인입니다. 자, 5월의 마지막 경마일이 이제 금요일 부산경마인데 뭐 아시겠지만 부산경마는 지금 단 한 주도 진 적이 없습니다. 뭐 지난주 역시도 이정원의 활약이 대단했어요. 금요일 마지막 경주였죠. 자, 동급 최강의 랩스핀 인기 1위였던 슈퍼강자를 왜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언급을 드리면서 그냥 무턱대고 인기 많으니까 자르는 게 아니에요. 배당이 없으니까 자르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정원과 함께 한 배를 타시는 분들은 어떤 내용인지를 전달받으셨어요. 왜 슈퍼강자가 안 되는지를. 자,
그러면서 이정원의 갈림마 동급 최강의 랩스핀으로 쌍승식 40.4배. 여기에 절세가이 나오고 이제 터지는 말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1, 2, 3, 4, 5차기 그대로 들어오면서 삼복식이 114배예요. 예. 주력 마권에 붙여서 삼복식이 114배고 예, 뭐 복승식은 22.7배인가 나왔고요. 쌍승식 40.4배 나오면서 마지막 승부에서 아주 대구라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5월의 마지막 경마일 뭐 금요일 경마 마무리 잘 해야 되겠죠. 이럴수록 자만하지 말고 좀 신중해야 돼요. 자, 이제 구경주 메인 승부에 앞서서 오늘 제가 준메인은 오경주에 준비를 했어요. 네, 오경주 준메인 승부를 준비를 해놨고 제주 4경주 UCC 메인 승부 제주 4경주를 준비했는데 뭐 제주 경마도 뭐 부산 서울 못지않게 아주 승부 경주는 엄청난 분들이 함께 해주시는데 그만큼 뭐 입소문이 많이 예, 퍼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구경주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빚진 거 찾으러 갑니다. 그동안에 빚졌던 거 이번 경주에서 한꺼번에 왕창 찾을 거예요. 예, 그런 마필을 놓고 지금 뭐 마권수도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다 하니까는 한 방 때리고 한 두 방 정도 받치는 선. 왜냐면 제가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이 놓고 때릴 마필이 이제 배당이 좀 나오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선이면은 환수가 상당히 좋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구경주 오늘 메인 승부 빚진 놈 찾으러 간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서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시경주죠? 네. 거리 1900m고 국내산 2군 핸디캡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먼저 한 마리를 팬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 예, 그러세요. 7번 황금장군입니다. 지금 2월달 경주 때 금포여왕 마스터클래스를 중우미권에서 완벽하게 제압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이게 이제 오착승군의 벽에 걸리게 돼요. 그래갖고 이제 3월 29일날 경주 때 최시대 기수가 기승해갖고 완전히 좀 잡들이 해놓고 직전 경주 이제 후지 기술 태워갖고 인기가 3인데 갈 생각도 없었고 채찍도 놓치고 아주 그냥 뭐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타놓더라고요. 그래서 최시대 기수가 다시 타겠다 에?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핸디캡에 타고 나왔는데 오차승군에 있는 거 언제까지 안 갈 거예요? 에? 언제까지 안 갈 거냐고. 그래서 지금 황금장군을 강력하게 노리고 들어가는 그런 경주가 되겠고 이정현 지난번에 채찍도 놓쳤어요. 네. 네. 그거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황금장군 홀랑 얘기해버렸네. 저는 그러면은 하여튼 뭐 마지막 경주는 좀 혼전이잖아요. 배당이 나오시다고 그러는데 19조에서 지금 프레지던트하고 라온이글하고 두 마리가 나왔습니다. 프레지던트도 나름대로 말이 좀 회복을 해가고 있는데 일단 2주 만에 좀 빠른 출전이기 때문에 저는 5번 라온이글을 좀 눈여겨보고 싶어요. 일단 이번 경주 뭐 아니면 돕니다. 지난번에는 대지비색의 선행을 양보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선행을 양보 안 합니다. 뭐 무조건 선행이에요. 라온이글이 그냥 붙들고 있어도 네. 의도적으로 안 나가지만 않는다면 이건 뭐 무조건 선행인데 4월 19일날 말이 좀 덜 만들어졌을 때 그 조창욱 기수 같다고 1800에서 4착을 왔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마스터클래스 메이저킹 이런 말들하고 뛰었는데 이번에는 조교를 상당히 잘했습니다. 예. 뭐 라온까르떼라든지 샌드킥 이런 말들하고 상당히 조교를 잘했어요. 그래서 1900이지만 선행 가서 뭐 조교빨로라도 버텨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식경주 숨어있는 복병도 또 메뚜가 있어요. 예. 뭐 이왕 저희가 방송에서 다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봉호동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동철이가 기승을 하고 승부를 좀 못 걸었습니다. 말 질주 습성을 제대로 못 살렸어요. 그러니까 핸디캡 경주에 좀 기승시킨 게 이상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딱 아시면 돼요. 이번엔 규준이로 왔고 안쪽에 이번 글로벌 강자는 뭐 대상 경주까지 나가서 외곽에서 고전했던 놈이 지난번 걸으면 이해가 좀 안 가더라고요. 역시 동영이 태어났고 이런 말들이 숨어져 있어요. 숨겨져 있다고요. 그 다음에 원코리아도 부증은 들었습니다만 역시 기본적인 능력은 되는 말들이 딱딱 숨어져 있기 때문에 네, 마지막 경주 배당의 포인트 좀 잘 맞추시고 일단은 이정원 의원은 라온이글의 선행 빵수를 좀 본다라고 예. 얘기했고 저는 황금장군은 오착승군에 걸려있어서 또 늘어지진 않을 것이다 라는 게 포인트로 마지막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부디 좋은 적중들 나오세요. 그리고 이번 주 보면은 계속해서 지금 비가 며칠씩 내리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주로는 함수율이 높은 주로가 될 거고. 그렇죠. 그렇다면은 주로 때문에도 이게 매주 주로 진법이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기에 대처하는 것도 큰 일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1경주, 특히 2경주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2경주는 노리는 맛필이 나왔기 때문에 준메인을 간 거고 1경주는 제가 주로 파악하고 승부지 파악들을 좀 잘 할게요. 그리고 이종원 의원도 현장에서 맛필 상태 잘 점검을 해서 뭐 이종원 의원을 또 믿고 따라하시는 경마 팬 여러분들께 또 한고라 선물을 또 해줘야죠. 6월 달부터. 네. 자, 화이팅이고요. 저희는 토요일 또 일요일 주말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